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소리태가 잘 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마로 오랜 기간 습하게 됐죠. 습한 기온 때문에 이렇게 불마름병이 생겨 있습니다. 이런 것은 습도와 관계가 있고 또한 종자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종자 모종 전에 소독을 했어야 하는데 소독을 안 했죠.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는 농약은 규산황이 탄저병과 이런 세균을 잡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규산황으로 오늘 바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마름병이 이게 가만두면 엄청납니다. 불마름병이라고 하죠. 가만두면 다 입이 썩어서 포기 전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도 상품이 될 수가 없고 쭈글쭈글하고 아주 파치가 돼버리죠. 그래서 심한 것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마름병이 대단합니다. 며칠 전에는 이렇게 누렇게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다 고사해버리죠.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심한 것은 아주 제거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제거해 주겠습니다. 아깝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규산황으로 일단 뿌려주고 다른 적당한 농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라마이신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불마름병에 세균을 잡아준다고 하는데 엄청 비쌉니다. 8만원 정도 하던데 하여튼 규산황으로 먼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똥은 많이 달렸는데 이 불마름병에 걸리다 보니까 점점 입이 이렇게 죽어가죠. 그래서 심한 것은 아예 제거해주고 빨리 농약을 뿌려야 합니다. 와, 이거 많이 죽었죠? 저기는 완전 죽어버렸죠? 여기는 완전 폭삭 죽어버렸습니다. 여기도 많이 말라가고 있죠. 내년부터는 종자 소독을 반드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아주 좋은 경험을 삼고 종자 소독을 반드시 해서 모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불마름병을 방치하면은 입이 이렇게 됩니다. 완전 걸레같이 얼기설기 구멍이 빵빵 뚫려서 완전히 입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빨리 세균을 잡아줘야 됩니다. 일단 다급하니까 가지고 있는 규산황으로 불마름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황이 탄저균도 잡고 세균을 잡는 농약으로 탄저균은 물론 노균병도 잡는 약입니다. 그래서 병충해와 흰가루병이라든가 도열병, 표도열병이죠. 도열병 등 세균성을 잡는 살균제라 이것으로 불마름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 농약을 찾아서 그것도 또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적합한 세균을 죽이는 농약은 규산황이 지금 가지고 있는 농약 중에서 가장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으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리터 한 마리에 20g을 넣어주면 됩니다. 황이라 아주 색이 노랗죠. 20g을 잔뜩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힘내서 싸우라고 대유 나르겐 영양제도 20g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저어서 파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상치 못했던 불마름병입니다. 올해 처음 서리태 농사 짓다가 불마름병이라는 세균성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산 황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긴급 동약 살포입니다. 이 풀마른 병이 세균성 병이라 눈에 보이지 않죠? 아주 작은 세균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아직 물들지 않은 곳은 예방 차원에서 뿌리고, 풀마른 병이 지금 번진 곳은 중단시키도록 규산황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린자하고 싸웠는데, 여기 안락수염 노린자 한 마리가 나와있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균성 질병인 풀마름병하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경엽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이 번졌고, 그리고 잎사귀가 그물처럼 완전히 뭐 벌레가 된 소리태도 있었고, 그리고 시름시름 아까 거의 다 죽어가서 뽑아내버리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풀마름병이 이게 엄청난 병입니다. 보니까 세균성이라 보이도 않고 점점 번져서 잎이 전부 말라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히 규산황을 한 말 20리터를 뿌렸고, 노린재만큼은 덜 들어가도 20리터 한 말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올해 처음 당해보는 불마름이라는 세균성 병을 올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규산황을 급히 뿌려주고 있습니다. 빨리 뿌려주고 읍내 가서 불마름병에 특화된 농약을 사다가 내리나 모레 아침에 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통째인데 오늘 시급히 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산황으로 풀마름병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통 40리터를 쳤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한 3분의 1통 정도 더 가져와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누린재 방제 후 5일차인데 오늘 보니까 누린재가 16마리 보였습니다. 벌써 누린재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제 좀 지나서 콩깍지가 단단해지면은 누린재 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관없습니다. 며칠만 버티면 됩니다. 더 급한 문제는 불마름병입니다. 다시 좀 더 타갖고 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불마름병에 규산황으로 두 말 반 50리터를 뿌려줬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불마름병이 멎으면 상관없는데 또 벗지 않고 번질 경우에는 불마름병에 아주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농약을 미리 준비했다가 다시 1, 2차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종자 소독을 안 한 이유도 있겠고, 또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고온 다습했죠. 그래서 불마름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오늘 누린재는 17마리를 보았습니다. 제3차 누린재 방제 후 5일차인데 벌써 17마리나 나왔다는 것은 이 누린재가 방제약을 쳐도 들어오고, 그리고 크레솔 비누액으로 이렇게 울타리에 다뤄두고 콩밭 사이에 심어두고, 그리고 누린재 트랩도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콩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콩깍지가 단단해지면은 누린재 침이 콩깍지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